자, 구름명 사장님 어서오세요. 자, 갑시다. 대기 영역. 뒤부대는 대기. 오른쪽 1.4.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라. 넘어간다. 아, 한국해보다 다 잡았어? 야, 너무 갈겨갖고 한국해버렸잖아. 뛰어들어가려 그랬는데 야들이 먼저 꼬리를 내려버렸네요. 이럴거면 왜 우리 항구를 공격한건데? 이유를 모르겠네. 한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으로 언제 도망갔지 야들은? 도망가는건가? 아닌거 같은데? 그냥 도망가있네. 야, 야들은 뭐지? 모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안 되어 있구만. 가자. 집에 가려고 하나? 선에 끈, 걸려있거든요, 지금. 몇 대 맞으면 바로 후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사격 중지하고, 일로 와. 여기서 대기. 좀 맞아줄로 의향도 있어요. 몇 대 맞으면은 바로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가 본데. 얘들 전지, 정지하고 항공모함급 3대만 와라. 아, 5대만 와라. 항공모함급 5대만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빔 어서오세요, 명탐정님. 이 미친놈의 뭐냐 배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문명온라인 테스트 인원 모집했나요? 근데 그건 방송 안되잖아요. 문명온라인은 방송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될거예요. 하면은 그니까 테스트 조약에 하면 안 된다고 적혀있던데. 그래서 안 하고 있죠. 뭐든지 이제 방송이 안 된다면은 그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저한텐. 자, 갑시다. 이 배에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선원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 하이비엠잼. 그니까 하이비엠하고 하일비엠하고 이게 파가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포크 걸었고. 준비. 둘 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하이비엠이 낫죠. 원래 하이비엠이 진짜예요. 하일비엠은 이게 입에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쓰시던데 모르겠네요. 그건 뭐 작용함이니까요. 이기고 있어. 근소하게 이기고 있어. 도대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지? 가지를 못하네. 그러면은 집중포로 끝내겠습니다. 사격! 나치즘잼 갑시다. 승리! 하일 힛 비틀러잼. 하일은 나티즘이잖아. 나치당 얘기 아닌가? 하일 히틀러가 하지 않나요? 하일 히틀러, 하일 비엠. 괜찮은데? 뭐지? 입에 착착 붙긴 하네. 야, 이거 다 좋아. 어디 쓰려고 이거? 야, 배만 7대를 얻었거든요, 지금. 방금 전투로 배를 7대를 얻었습니다. 하일이 만세란 뜻이에요? 그럼 별로 나쁜 의미는 아니네요. 도대체 이 배를 어디다 쓰라는 거지, 나한테? 난 이거 별 필요 없는데. 도대체 이 배를 어디다 쓰라는 거야? 아, 맞다. 조선 무역항에선 이거 수리 안 된다. 모국으로 돌아가야 되네. 히틀러 만세잼. 그러면 하일 비엠은 비엠 만세야? 옷으로 옷기구만. 요원 투입. 갑시다. 자, 일단은 어떻게 됐든
병력을 태우고 병력을 이 병력을 태워갖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태웠스. 두 개의 사단이 일단 지원을 왔고요. 또한 아까 이 성은 뺏었고 이쪽 성을 뭐 침략할 것 같은 뭐 그런 조짐은 안 보이네요. 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불당, 야 뭐야? 승리야. 승리하기 들어섰고. 도매상해. 조선 시장? 시장 짓겠습니다. 시장. 화포는 벌써 개발됐고 이제 운송만 하면 돼요. 첫 번째 투입 실전 투입 장소는 여기입니다. 아 소나 소나의 별풍선 10개로 195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팬클럽 축하드려요. 읍성 하기 니가토 동부에 한번 실험을 해볼 생각이에요. 또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포 같은 거를 또 준비를 하죠. 또 10개 감사합니다. 총 30개 감사드려요. 보자. 일단 화차는 지금 당장 개발이 가능하고요. 포수 조총 포수 일단 하나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화약 숙련화를 올려야 돼요. 화약 숙련을 올려야지 이제 정의 포수라든지 이제 좀 센 아들 있잖아요. 두정각 있고 조총 쏘는 아들 가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훨씬 유능하겠죠.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뭐냐 쇼군 2가 있어야죠. 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임진왜란 모드를 분리하시려면 쇼군 2 정품이 있으셔야 돼요. 아 괜찮아요. 쟤 뭐 아픈 거야 뭐. 아 미치겠네 진짜. 말하고 싶 바로 기치나 어떻게? 목이 가지가지가지가지한 거예요 지금. 염증 때문에 가지가지가지한 겁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막 벌레가 기어들이는 느낌. 그러니까 목에 막 깃털이 막 스치면서 막 간질간질한 거. 뭐 간질 같은 거 있잖아요. 후두암인 줄. 후두암이라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초기 증상이라 갖고 그냥 염증이래요. 나중에 가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슬슬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제가 이제 대구에 살다 보니까 대구가 그 미세먼지가 최근에 많이 불었었거든요. 며칠 전 어제 이제 비가 내려서 좀 나은데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대구가 이제 분지다 보니까 공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고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갑시다. 좋아요. 자 이제 바로 지구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동부에서 최신 병기들을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어요. 갑시다. 후한으로 가버려잼. 오케이 도착. 일단은 여기 한번 정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별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저기 해군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일단은 해군을 뒤로 빼겠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리를 맡아야 돼요. 지금 이 해군에겐 수리가 필요해요. 오케이 여도 문제없고 오케이 8100원 이제 슬슬 열리기 시작하네요. 심심하면 또 암살. 다이묘를 암살한다. 갑시다. 기다려라! 과연 걸리나요? 그런 거 없다! 말렙기네샤다! 말 방금 씩 웃는 거 봤어요?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 성인 남성 두 명을 순식간에 제압. 방금 기네샤 씩 웃는 거 보셨습니까? 킹! 죽이는 게 표시도 안 나. 용왕이님 어서오세요. 뭐야 이건. 표적이 부상당함. 이건 뭐 암살자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젠. 기생이형 아니면은 그냥 암살자예요. 참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암살자를 뒀어요.
일단은 개혁이 종교 개혁이 좀 필요하긴 한데. 좋았어, 아주 자연스러웠다. 기독교, 이 기독교를 어떻게 물려내지? 불당을 지었긴 했는데, 불당을 지었긴 했는데 기독교에서 힘이 안 올라가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걸 없애야 될까? 종교적 학문, 조선 대시찰, 대사찰, 명승사찰, 초대형 서원. 뭔가 방법을 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신앙 활동을 지향할게요. 기독교, 그렇지, 기독교를 내쳐야 돼요. 기독교를 지금 내놔야 됩니다. 지금 승려가 두 명이 붙었어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종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한번 이제 성리학 이런 식으로 우리 종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빨리 되니까요. 됐고, 얘는 어떻게 됐지? 얘도 신약 활동 중인가? 아직까지 못 건드린 것 같은데, 아까 그 보니까. 아이까 100%네. 점유율, 다음 턴 점유율 97%. 이거 빨리 성리학으로 다 도배를 해놔야 돼. 그래야 여기에 병사를 빼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뭐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좀 그렇네요. 나 물론 이거는 지금 게임이고 상황이니까. 물론 제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가죠. 일단은 저 화재 남부, 저기가 아마 기독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슈 지방 밑에가 남만 무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만 무역을 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약 무기나 이런 데 억수로 발전됐어요. 그 대신 이제 개신교, 즉 기독교도 억수로 발전되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조선은 지금 성리학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아니면은 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점차 나아지겠지. 일단은 스님들을 출두시켜서 뭐냐, 신양활동을 시켰으니 점차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암살은 실패했고요. 부상은 입혔습니다. 기네시아가 이게 암살이 잘 안되네. 그러니까 성공률은 억수로 높은데 뭐라 해야 되지? 암살률? 크리티컬 확률이 잘 안 뜨네요. 하긴 뭐 다이묘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만. 성리학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이 스님들을 깔아야죠. 이 스님들, 승려들, 양반은 그냥 매수꾼들 가서 그냥 성 하나 사버려요. 성이다, 사버립니다. 잠깐만, 적함이 나타났네? 왜구네? 야, 잠시만, 여기 좀 빡신데. 와, 뭐지 이건? 좀 빡시긴 한데. 추가로 내릴 데가 없네 지금 여기는. 한국 없어. 어떻게 하지? 내릴 데가 없네요. 내리려면 여길 좀 빌려야 되는데. 통행권을 좀 받아야 돼. It is good to see a friendly face. Come. Let us talk and take. 아니, 야, 이 성을 지금 점령하려면 아들한테 지금 통행권을 받아야 될 판인데. 통행권 문제가 있네. 통행권 문제가 있어. 통행권 문제 때문에 지금 니가토 동부를 쳐들어가지를 못해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진군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수혜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는 없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지금 뭐냐, 무역이 지금 잘 안 되는 판에서 자들한테 지금 당장 지금 전쟁을 선포할 수는 없고, 다음을 노려야 되나?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나? 이것을 다음 기회를 노려. 아니면은 스웨이한테 좀 빌미를 맞춰주면서 군사 통행권을 받아야 하오. Meetings with friends are always a pleasant diversion. And can be granted for a limited or indefinite time using the checkboxes provided. 동맹,
request for 돈을 주면 되지 않을까? can be offered to or demanded of another clan. 한 만 원 좀 줄게요. 어때? 아, 5천 원 어때요? 5천 원. 아니, 5천 원 시기 이거. 5천 원 말고. 5천 원 말고. 천 원. 천 원은 안 받네. 또 이거 또 흥정 봐야 2천 원. 2,2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2,200원. 아, 2,200원 안 속네요. 2,5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500원 만족하죠. 2,400원을 깎을게요. 합의점을 찾아야겠어요. 2,400원 더 깎도록 하겠습니다. 2,350원. 2,350원. 2,300원 해도 되겠는데? 2,300원. 2,31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2,310원. 2,32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2,320원. 2,350원 갑시다. 2,350원. 오케이. 2,350원까지 깎았거든요. 5,000원에서. 2,345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2,354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은 2,344원 갑니다. 2,344원. 아, 42원 갑니다. 2,043원 갑니다. 2,343원. 2,344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2,344원. 최종 합찰! 자, 군사통행권 5행권에다 2,344원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제안한다. And so, we have an agreement. When friendship and statecraft meet, how could it be otherwise? 아주 훌륭하오. 얘들하고도 친해졌네? 동맹까지 맺어버렸냐? 매우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 동맹까지 맺어버려? 동맹은 나중에. 일단은 성급할 필요는 없죠. 갑사부대가 여기 좀 적어갖고 좀 불안하긴 한데 가보죠. 갑시다. 이 항구 좀 쓰겠습니다. 자, 다음 턴 밀고 들어가고 여기서 추가 지... 뭐야 이거. 상륙군이다. 상륙부대 발견. 적군 상륙부대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있나? 아, 잠깐만, 이거 전부 다 수리가 필요한데 지금. 지금 당장 그 뭐냐, 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없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 정예병들하고 다 저쪽으로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일단은 수리를 시작하고, 일단은 니들하고 야들하고 합동해서 수비를 준비해라. 야들하고 이 두 부대, 이거 갖고 되겠나? 이건 명랑 찍어야 될 판인데. 적들은 지금 풀셋인가? 맞나? 7대. 뭐냐, 대형 판옥선 3대. 이건 명랑 찍어야 되나? 이거는 명랑 찍어야 되나? 자, 일단은 본함대 어디 있어? 본함대 어디까지 왔어? 아, 참 멀었네. 본함선이 올라오면은 아직 한참 멀었네. 세월아 내월아네 아직. 오케이, 인정. 이동! 야전전투는 진짜 별게 아니에요. 그냥 밤에 싸우는 전투가 야전전투입니다. 정말 간단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는 전투가 야전전투예요. 그냥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죠. 자, 지금 저는 돈을 아껴갖고 지금 10만원 가까이 있네요. 상위부대 올라갔나? 다케타 가문 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동태를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야전은 밤에 6시에 아무데부터는 끝. 그러니까 적들이 뭐야 이거. 사바나가 와 우리 함대를 포위하지? 이거는 전쟁 치자는 꼴밖에 안 되는데. 적들이 지금 20척이 넘네. 적들이 20척이 벌써 넘었어.
적들이 벌써 20척을 벌써 넘었소이다. 하, 저거 어디 언제 저까지 가 싸우냐 이씨. 우리 뭐야 방금 뭐했지? 외국인이랑 변형? 뭔가 했는데 왜 돈이 3천 아 지금 포위했구나. 3천밖에 안 들어오네 이씨. 3천을 갖고 참 잘 먹고 살겠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데? 도착했고 다음 수혜하고 이거 연맹해갖고 이거 싸워볼까 한번? 수혜가 도와줄라나? 오케이! 수혜 병사들 이용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전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맹국을 이용한 전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큰 힘 안 드리고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아주 훌륭합니다. 말 그대로 이건 좀 그런 말이지만 단물만 쪽쪽 빨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맹국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는 자들이 끼어든 겁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준다네요. 그럼 감사히 받아야죠. 눈이 오네요. 눈이 오는데 눈이 옵니다. 효과 유닛이 대기할 때 필요도가 회복이 더 오래 걸린다고? 아, 필요도 회복이 다음 맑음 다음 아, 돈을 오네 마지막 아 쉣 미치겠네. 재란종이 걸려버렸네. 안개라 안개 무슨 안개 속에 추적 따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화차 준비. 화차 사정거리가 잘하면 되겠다. 화차가 잘하면 되겠는데. 아 일단 좀 치워봐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이거 좀 치워봐 이거. 됐어. 나 병사를 좀 치우고 끝없이 많네. 진짜 병사 끝없이 많네. 화차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화차입니다. 조선의 화차 정말 믿기지 않지만 화차라고 합니다. 야 산 오늘 날씨 꼬라 와이라냐 이거. 사전거리 저까지 날라가긴 하겠는데 사전거리를 최대한 땡기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재배치해야 되고. 일단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배치해놓으면 되잖아. 오케이 화차 두 부대 배치됐고요. 전투 중에는 날씨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전거리가 되나? 아 좀 부족한데? 사전거리 얼마지? 250이네? 250 갖고 택도 없는데? 정면? 아 여기는 한참 멀어. 딱 봐도 멀어 보이네 진짜. 정말 딱 봐도 멀어 보이네요. 아 이게 간당간당하게 겹치네 이게 지금. 진짜 간당간당하게 겹치는데. 야 이건 뭐 밀당도 아니고 딱 지가 저쪽 사정거리 안 나올 각이야. 일단은 여기 배치하고 일단은 이쪽에 화차를 배치해놓읍시다. 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됐어. 화차 배치 완료. 4부대 배치 완료. 갑사가 300이니까요 대체 사정거리가 300이에요 갑사가 사정거리가 300이니까 250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위대해 보진 않습니다. 심지어 조총수가
조총수가 150밖에 안 되거든요. 사정거리가 오히려 조총수가 더 약한 것 같아. 단지 그냥 총일 뿐이에요. 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게 조선인지 아니면 일본 놈들인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의 조총수 포수인데 일본인지 조선인지 좀 구별이 안 가네요. 슬피었나? 살수 그렇지. 갑살은 이제 두 배니까 사정거리가. 자, 살수 부대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병이죠. 자, 그리고 소소완구 부대 공성부대로서 훌륭한 부대지요. 야들 소소완구도 사정거리가 180, 160밖에 안 돼요. 한참 부족합니다. 아, 너무 부족해. 전 병력 배치 완료됐고요. 일단은 저희 병력은 절대로 성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조선 민활병이 사정거리가 200입니다 일본 궁수와 똑같아요. 사정거리가 갑시다! 조선 승병 조총수 아니에요? 아니 그냥 조총 포수인데요. 그냥 조총 포수랍니다. 야들은 뭐지 진짜. 360명 그리고 이제 소소왕구 포수. 이 양반들의 위대한 위력은 저번에서 한번 봤었죠. 소소왕구 포수 말 그대로 대포소입니다. 한 부대당 120명 룩설 적지만 그만큼 활력은 충분히 합니다. 적금만 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대. 오 뭐야 밖에 아직 부대 아예 밖에 있네. 갈기요. 좌인바 사격 완료. 적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2차 사격소 대기. 적들을 반파를 확인했다. 사격을 허가한다. 갈격! 적의 모든 성벽이 불타기 시작했다. 아주 훌륭하다. 적들의 기마병대가 따라온다. 살수 준비! 적을 막아라! 일본의 야리기병 VS 조선의 살수 750명 격돌이다! 조선, 아, 일본 도망갑니다. 이게 뭐죠 이건 도대체? 일본 도망가는데? 뭐 이거? 시키드리게 이거? 왜 도망가? 도망가네요. 다음! 부대 대기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온다면은 정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빠지네요. 준비 전군 발포. 소소화구를 무시하면 안되지. 갈겨라. 쿵! 이건 뭐 아군중에 터지게 너무 많으니. 뭐야 이거 왜 여기 터지는거야. 왜 도대체 우리가 쐈는데 우리 쪽에서 터지는 게 더 많은 거지? 아니 우리 쪽에서 쐈는데 우리 쪽에서 터지면 어떡해? 자폭병이에요 무슨? 뭐지 도대체? 분명히 우리가 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야 분명히 우리가 발포한 건 맞는데 아 아직까지 이게 훈련병이라서 그렇구나. 훈련병 훈련병. 자 도망갑니다. 이거 좀 없긴 한데 아니 뭐 어쩌겠어요. 아직 훈련병인데 조선은 이제 방금 화약이 들어와갖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해야죠. 살수돌격
자폭으로 전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격! 잡아라! 폐잔병, 지금 폐잔병 중에 아주 그냥 가벼운하게 잡지. 폐잔병 따위 한 명 남았나? 오케이, 네 명 도망가네요. 자, 처리 완료. 자, 살수 10명 죽었네요. 도대체 저거 폐잔병 잡는데 10명이 죽어? 자, 다음 화차부대 준비. 저 그냥 날아가겠나? 한번 싸워볼까 그래도? 발사! 그렇지! 렉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안개 때문에 그래요. 안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저게 성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아군의 전투를 협조하는 만 명의 지원군이 등장했어요. 저거 때문에 렉 걸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들 때문에 렉이 걸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정거리를 배치할까? 이건 솔직히 미친 짓인 것 같은데. 이동. 안개니까 기상을 맑음으로 해놔야지 렉이 좀 덜 걸릴 겁니다. 야, 이건 도대체 공성병기지. 이건 절대 보병한테 갈 길이었다. 안 되겠다 이거는. 자, 동맹군이 등장했고요. 약 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휘하 장군 호위대가 왔. 아, 이때 동맹군도 줄일 겸 쐈어야 되는데. 이때 화차를 갈길 걸 그랬다. 괜히 지금 쐈네. 자들이 점령한다 한들 이 성은 저 있게 된다는 뭐 그런 재미난 얘기. 발사. 성하고 싸울 때 얼마나 세나 보자. 발포하라. 야, 성은 훌륭한데. 전멸. 이거는 그냥 성 부수는 용이네. 공성에는 진짜 최고네 이게. 야, 적성 반파. 말 그대로 이건 공성병기네. 공성병기. 따르케는 절대 못 써먹겠습니다. 공성은 진짜 최고네. 포격부대 대기 발포 쉬쿵. 자, 좌측 전면 날아갔고요. 자, 이제 야들 할 일을 다 했으니 뒤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데? 그니까 공성에서는 할만하네요. 야, 오른쪽인 야들 때문에 박살났고, 정면에는 신기절이 날아와서 저기 성벽을 다 작살냈고, 좌측에서는 지원군이 계속 몰려오고 있고, 답이 없다 그냥. 이번 전투는 그냥 아주 그냥 맛있는 전투가 되겠네요. 동맹군이 엄청 몰려가네요. 동맹군 집결 완료했습니다. 이제 들어갈 것 같네요. 봅시다. 동맹군들 싸우는 거 구경이나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갑사들도 거들 겸 이제 동맹군 혹시 모를 동맹군 아군수도 줄일 겸 불화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야들이 또 적군되면 귀찮으니까 또 줄여야죠. 한 명이라도 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화살 포격지역으로 지적해서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적들을 적과 아군을 다 차별없이 없애버리자고요.
야리 차무라의 씨들이 나오셨네요. 이거는 뭐 전면전 치자는 얘기지요.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하는 전투가 되겠네요. 지금 야리 사무라이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전면전 치자는 얘기입니다. 다케타 쪽에서 먼저 전면전을 치자고 선포하시네요. 아마 툭툭툭 끊긴 거예요. 만명 대 만명 전투라서. 자, 사무라이 대 야리 사무라이. 누가 이기든 저 할 바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활만 쏘면 돼요. 자,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아, 이때 이거 한 번에 죽였어야 되는데. 이때 저 화차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적들을 죽였어야 됐었는데. 적들과 하고 너 동시에 죽였어야 됐었는데. 좀 아깝네. 자, 우리를 성물 뚫을 테니 너희들은 일본을 쳐라. 이 성은 그 대신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다. 근거는 내가 이 전투를 신청했으니까.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다. 자, 빨갱이 대 초랭이. 우리 금군은 어떻게 됐나? 금군 준비. 통째로 그냥 저기 있는 모든 군사를 말살한다. 금군 대기. 그냥 통째로 저기 있는 모든 군사를 몰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동사격 끄시고. 와, 많다. 화차 탄창은 일회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타차는 일회용이에요. 여유분이 없어요. 야, 멋있는데. 성을 막아라. 성을 뚫어라. 그리고 거드는 조선군. 자, 조선군 정렬하고 사격을 준비하라. 한마디 한다. 사격을 준비하라. 아군이 맞아도 상관없다. 그냥 쏴. 불화살을 허가한다. 아군이 맞아도 상관없으니 그냥 갈겨버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군 따위 맞아도 뭐 상관 있겠습니까? 화차 탄창이 남아있었으면은 참 좋았을텐데 남아있지가 않네요. 발포! 야, 화살 날라가는 속도 봐. 자, 만대만 전장이라서 그런지 장난 아니네. 아, 뭐 누가 맞든지 뭐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갈기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아주 그냥 조총병도 배치해버릴까? 오늘 신형 화기 한번 다 써봅시다. 조총병 준비. 너희들 전투 준비. 막 성으로 난리 났네 여기 지금. 자, 조총병 대기. 신속한 사격, 순차사격. 순차사격 키고 대기. 여기서 쭉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수 추가 보충. 그리고 민활병대 대기. 자, 완소포병들 이제 경험치 덩어리가 눈앞에 있다. 뭐하냐, 경험치 먹으러 가야지. 가자. 경험치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경험치 덩어리가 눈앞에 있는데 안 먹으면 그건 바보지요. 적군과 아군은 그냥 실험용일 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야, 이 정도 전장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네. 하이비엠. 저기서 또 불화살 쏘고 있다 지금. 또 군사 실험은 여기서 다 해보는구나. 아, 화차를 한번 실험해봤어야 됐었는데. 적들을 먹어라. 어이오센.
아니 된다. 적들을 뚫어라. 뚫는 자와 막는 자의 끝없는 항연. 엄청나게 많네. 와, 뭐지 이건? 축제하는가? 축제. 진짜 무슨 축제하는 것 같네요. 우리는 계속 불화살을 쏴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불타든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야, 게임 렉 봐. 만대만이라서 그런지. 와, 그러니까 컴퓨터는 지금 전혀 CPU도 그렇고 부담이 안 가는데 이 게임이 계산을 못해요. 32비트라 갖고. 그러니까 이 게임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왔습니다. 프로그램상의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한계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이런 전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구유하면 다케타가 이길 것 같으니 저희도 참전해야지요. 당연히 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들러 왔기 때문에 거들어야죠. 앞에 몸빵만 해주면 돼요 저희는. 몸빵만 해주면은 뭐 저희는 그거보다도 훌륭한 게 없죠. 화차가 적군들이 나왔을 때 쏠 걸 그랬다. 화차를 벌써 다 쏴버린 거를 좀 후회하긴 합니다만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전 포격반 준비. 뭐 하시단까? 자, 포격반 배치. 전군 사격. 오케이, 이번이 내 대는 어서오세요. 화살과 쇼타임을 보여주시. 화살과 폭탄의 융합. 쿵! 벌써 이 안은 개판됐네. 벌써 지금 성안은 개판됐네요. 장난 아닌데? 벌써 개판인데 여긴. 초청병대 준비하고 갑사부대 대기. 이건 우리도 거들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이건 놔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화차는 벌써 탄을 다 썼고 갑사부대 대기. 니들도 잘하면 올라가야겠는데? 오라시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쉬면 안 되겠는데? 지금 성의 거의 모든 면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은 어차피 절벽이라서 이건 올라갈 수가 없고 왼쪽, 정면, 오른쪽 지금 모든 곳을 총동원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도 그 대결이 거의 안 끝나 지금. 끝없는 전투다. 와, 이 맛에 토탈 오지. 야, 끝없는 전장. 방송 화질이 안 깨지니까 훌륭하죠. 방송 화질만 안 깨지면 되는 거니까요. 쿵! 아군이 맞아도 상관없다. 무조건 갈겨라. 아군이 맞아도 상관없다. 그냥 갈겨라. 적군인가? 색깔이 알 수가 없네. 여기 있네 색깔. 좋아. 오케이, 이번엔 이 저쪽을 집중 포화를 시작하라. 준비. 박격포반입니다. 지금 터지는 게 이 박격포가 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이제 지원 부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진짜 아군을 맞추고 있네. 안쪽. 아, 안쪽은 그냥 개판이야. 영화한 장면보다 더하다 이거는. 안쪽은 이거 그냥 개판이네. 그래요, 그렇군요.
81mm 박격포야 무슨? 도청부대 준비! 조준! The men are fatigued, my lord, and some must rest. 앞에 길 막지 마라. 조총부대 있다. 야, 이 전투 끝나긴 하려나? 야, 물량 봐. 지금 거의 화차 105mm 견인포. 오 쉣! 방금 이상한 데서 불발한 것 같은데. 자, 포격반 준비. 무조건 발포. 자, 전부대 포격 개시. 무조건 갈기야. 한 놈도 살리지 마라. 모조리 갈겨버려. 아 맞다, 조선 민활병도 불화살 가능하지. 왜 이걸 까먹고 있었지? 조선 민활병도 불화살이 가능하잖아. 땡겨. 불화살 준비하라. 조총수 갈겨.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없애버려. 그냥 정렬헛.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자들은 무슨 무빙을 바르시네. 단단터던던 소라는 조총을 안 쏘고 최소 지진잼. 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야들은 뭐 동네 마실라 오셨나? 숭혈 사격 무시한다. 신속한 사격으로 전함으로 발포하도록 하라. 발사되는 데가 있긴 하나? 왜냐면 지금 애들이 측면으로 저기 보이지 않거든요? 어 이거 중간에 뚫렸다. 조총수 대기 보고 있다가 되면 쏴. 오른쪽은 어떻게 됐어? 정면 포격 중. 불화살 준비. 불화살 1500발 날립니다. 발포! 전부대 불화살 준비 발포! 이번 이번님 스틱 하나 감사합니다. 적들을 불바다를 만들어 버려라. 야 이건 뭐 그냥 불사 지른다. 와 이제 거의 다 해결됐나 본데. 여기 일단 장군에 잡고 장군대 잡고 그냥 초초수 올려 보내볼까? 조총수는 이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에 스티커 또 한 개 감사합니다. 라켓타 기병대는 진짜 무시를 못해요. 엄청 셉니다. 현재 앞쪽 포격 개시하고 있고요. 박격포로 지금 밀고 있긴 한데 엄청 잘 싸우네요. 81이 준비. 자 적군 적장 목이 따졌답니다. 적장 목이 따졌단다. 너무 흥분했나 보네요. 적장 사망 확인. 적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속하게 움직이고 준비. 한 놈도 빠짐없이 무조건 갈기고 갑사 대기. 갑사 사정거리가 얼마인데 지금 저 안에 잔을 못 마셔. 갑사는 명령 하나다. 안에 있는 지원 병력 잡아라. 알아들었나? 갈겨버려! 안쪽에 지원 병력 수를 좀 줄여야겠다. 오케이, 처음부터 이 전술로 갔어야 돼. 안쪽 병력을 줄여. 와, 이건 뭐지, 진짜? 총탄약 시대보다 더한데?
자, 한쪽 수 줄이고 창병대 조심, 살수들 혹시모니 대기. 잠시만요. 아, 죽였다. 반세 어떻게 되지? 지휘를 좀 못했는데. 안쪽 지금 최후의 발악하기 시작하네. 안쪽 지금 최후의 발악 들어갔고요. 지금 적들 사기가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꺾었어요. 하긴 뭐 뒤에서 계속 화살이 날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올라갈 일은 없겠네요. 조청부대 대기하고 사기 가능한 쏘고. 대기 여기 있는 부대, 이 부대를 죽여야 돼. 소소한구 부대 모두 뭘 다 쐈네요. 미날명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민활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게요. 준비. 아예 그냥 성문 안으로 들어가 버릴까? 오케이. 결정. 민활병 진격. 민활병 보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 뛰어라. 가자. 자, 갑시다. 아, 괜찮습니다. 들어가자. 일단은 약을 급히 먹었고요. 아, 약을 먹으니까 훨씬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자, 들어갑니다. 자, 살수도 조금 돕도록 하겠습니다. 살수 지원 갑니다. 일단은 저 앞마당을 일단 좀 지키든지 하든지, 반면에 여기 있는 아들 잡든지. 살수 정문 밀게요. 갑사부대 놀고 있나? 뭐하냐? 갑사부대가 놀면 되나? 갈겨. 한 놈도 살리지 마라! 자, 갑사부대 들어왔고요. 어? 녹여버려! 자, 2차 방어 준비 발포! 중. 야, 대신 몇 명이 몇 명이 싸우고 있는 거지? 미나병도 들어왔나? 오케이, 민활병들 대기 중. 야, 미친! 소소한구 대기, 미친! 폐잔병을 잡고. 오케이, 폐잔병을 잡아주고. 자, 민활병 버립시다. 민활병 투입시키겠습니다. 자, 전부 다 민활병 근접 모드로 바꾸고, 전투 개시. 피하 갑사들 준비. 적들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버텍 정비하고 들어가면은, 아, 갑사들 또 보낼까?
뭐 이거는 비주력 부대인데 뭐 한 부대 망한다고 뭐 별일이겠어요? 야 결국엔 갑사하고 전면전이 펴지네. 갑사란다. 민병대가 결국에는 전면전이 펴지네. 치열하다 치열해 진짜. 참고로 민할병은 단검 갖고 싸웁니다. 단검 환자로 갖고 싸워요. 잠깐만 벌써 200명이 죽었는데? 너무 많이 죽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죽었네. 갑사 대기. 초청병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 초청병 투입! 자 안에 들어가서 조총으로 일단은 정리를 합시다. 소소하고 대기. 자 적들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직 민병은 많이 남았어요. 밀어붙여! 살수 도착! 살수 부대 도착! 조국을 위해! 자, 민병들이 희생을 해준 덕분에 살수들이 억수로 편하네! 자 살수들이 적군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제압 중. 살수부대 잔당 밀어라. 현재 살수 500명? 아니 뭐 덜 들어왔네? 아니 뭐 살수가 아예 덜 들어왔어. 하... 여기서 지금 교통 침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살수 복제잼 한참 들어왔네. 자 여러분 드디어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승리! 하지만 추격을 시작합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상처뿐인 승리. 그래도 승리! 힘든 전투였다. 상당히 힘든 전투였는데 훌륭하게 이겼습니다. 제2BM대첩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희생되었지만 그래도 승리하였습니다. 아군 1300명이 배치, 13000명이 배치돼서 야 만대망이야. 그래 다 했긴 다 했네요. 해먹긴 다 해먹었네.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 포함해갖고 13000명이 배치됐다는 거네요. 거의 동맹국 부대는 괴멸됐는데? 야 훌륭합니다. 우리 아군 부대는 괴멸된 부대가 한 부대도 없어요. 동맹국 부대는 아예 그냥 괴멸됐네요. 수완나체나 9900명 다 잡았습니다. 생존 0명을 자랑합니다. 와장창 무너졌네요. 상세 정보 볼까요? 조선 갑사가 진급을 했네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야, 역시 우리 갑사 부대 한 명도 안 죽었어. 300명 다 생존했고.